제가 만약 저 상황이면 피칭 웨지나 9번 아이언이면 핀공략을 하겠는데 만약 8번 아이언이면 좀 어렵습니다. 앞에 나무 끝자락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제가 좀 가까이 있으면 클럽이 로프트를 보고 몇번 아이언 선택했는지 보겠지만 조금 제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. 자, 일단 클럽 선택을 했는데요. 이소영 선수의 키보다도 두 배로 높은 지금 나무의 위치거든요. 워낙 밑에 있기 때문에. 왼발이 높기 때문에 좀 우측을 많이 봐야 돼요. 생각보다 왼쪽으로 많이 감기는 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저 정도 왼발의 높이면 10m 이상 왼쪽으로 감겨요. 지금 남은 거리가 130m나 된단 말이죠. 일단은 꺼내놓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. 약간 핀 공략을 바로 하는 것 같아요. 바로 가나요? 자, 이소영. 굉장히 높게 떴습니다. 지금 그린 위에는 볼이 보이지 않는데요. 이것도 지금 나가기도 힘든 샷인데요. 계속해서 트러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소영. 자, 이번에도 볼이 보이질 않아요. 그린에 올라오지 못한 것 같죠?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상황에서는 정말 욕심을 부리면 안 그린을 되죠. 가는 것보다는 포기를 하고 아까 이정민 선수 산쪽으로 올라갔을 때 페어웨이로 나와서 파세이브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워낙 뭐 지금 아, 지금 밖으로 바로 나오지를 앞에 네, 나오지 못했네요. 못하죠. 네. 예. 그러니까요.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. 그런 네. 상황이. 네 번째 샷이 되었습니다. 연속 버디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소영인데, 자, 네 번째 홀 만에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. 이번엔 또 이것도 컸어요. 자 이게 지금 2단 그린 뒤쪽에 올라와 있거든요. 예. 이소영은 이게 보기 퍼시 됐습니다. 4번 홀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소영. 보기 퍼도 상당히 멀어요. 19m 거리. 오른쪽으로 살짝 빠집니다. 세컨샷에서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결국은 두 타를 잃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 선두권에 있으면은 네. 사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지만 아직 홀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. 2라운드도 지금 중간 정도 지난 전반 라인도 안 끝난 정도거든요. 그렇다면은 사실 약간 좀 무리.